개막을 이틀 앞둔 부산영화제 기획보도 네 번째 순서입니다. 새롭게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는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다양하고 주옥같은 다수의 작품을 초청했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명작들, 조민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방의 한 연극제에 초청된 남자. 그는 아내의 외도 사실 알고도 말 한마디 못한 채 사별한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연극 창작으로 지방에 머물게 된 그, 가까워진 전속 기사에게 속내를 털어놓는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드라이브 마이카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했습니다. 인간 내면의 깊은 외로움을 다루면서도 등장인물 사이 치밀한 대화로 영화적 긴장감을 만들어낸다는 평가입니다. 평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밀도 있게 그려내고 있고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들을 벗어나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 작가가 탄생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의 차세대 거장으로 꼽히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신작입니다. 류스케 감독은 이 작품으로 올해 칸 영화제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갈라 프리젠테이션의 또 다른 초청작 우연과 상상도 그의 작품. 우연을 주제로 세 개의 단편을 모은 영화인데 올해 베를린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작입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두 곳에서 그것도 한 해에 수상한 류스케 감독. 갈라에선 프랑스의 거장 레오스 카락스 감독의 첫 영어 영화 아네트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우 아담 드라이버가 주연을 맡았는데 극중 그의 딸 아네트 출생 후 벌어진 이야기를 담은 록 오페라 영화입니다. 무성 영화 시대부터 시작해서 현대 영화까지 모든 영화를 아우르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편의 비극적인 오페라를 감상하신 것처럼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감동이 느껴지는 작품일 겁니다. 갈라 프리젠테이션 이외에도 올해 비프에서는 한국 영화 한여, 기생충과 유사한 분위기의 스릴러 멈출 수 없는과 17세기 이탈리아 레즈비언 수녀의 실화를 다룬 베네데타까지 영화의 전당 야외 극장에서 상영됩니다. 세계적인 거장부터 주목받는 신의 감독들의 작품까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작품은 223편. 갈라 프리젠테이션과 오픈 시네마 등 총 11개 섹션에 배치돼 관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